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와 나는 이해인 수녀. 돌아도 끝없는 둥근 세상. 너와 나는 밤낮을 같이 하는 두 개의 시계바늘. 내가 길면 나는 짧고, 내가 짧으면 나는 길고, 사랑으로 못 박히면 돌이킬 수 없네. 우리가 누구나 다 인격적인 성숙을 꿈꾸니까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고운 말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착하게 길들이고 또 고운 말을 하고 그래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해서 항상 이렇게 그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넓혀가서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복은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할 때 그때 행복이 나에 가까이 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물론 SNS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종이책을 좀 많이 읽어서 내 내면의 뜰을 굉장히 풍요롭게 좀 갖고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남의 탓을 하지는 말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 하는 그 솔선수범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삶을 굉장히 진취적으로 용기 있게 밝게 이렇게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너무 작은 일로 쉽게 좌절하고 막 의기소침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래서 내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대사제들이 교우들에게 생명의 빵과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어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어 더욱 자라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